충청일보 강면의 이슈를 읽어보는 시간 5월 31일 소식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중국 구리 구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면입니다. 이세돌 구단은 30일 충북 라마다 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열린 21회 LG배기왕전 32강전에서 구리 구단에게 158수 만에 흙 불개패했습니다. 오는 9월 3일에서 8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되는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에 해외 유명 배우와 무예인들이 초청 대상에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초청 대상에는 표도르, 성룡, 이영걸, 견자단, 홍금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3면입니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가 안승우 선생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특별전시장에서 충주성 등 관련 사진 8점을 한 달간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4면입니다. 청주시가 명암유원지 주차장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명암유원지 1호는 주말에 주차난이 발생돼 주차장 추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이 31일 교육공동체원장 선포식을 인터넷을 통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단체는 반대 집회를 하기로 해 불협화음이 예상됩니다. AI 발생으로 중단됐던 충북의 계란 수출이 순항 중입니다. 도는 올해 수출 목표 100만 달러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1000만 달러 목표로 홍콩과 싱가포르까지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1면입니다. 오는 7월부터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들에게도 행복도시에 공급하는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됩니다.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가 버스 정류장을 펼쳐진 우산을 들고 있는 경찰관 모습으로 조성했습니다. 이는 경찰은 늘 시민의 안전한 바람막이가 되겠다는 의지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슈톡톡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충청일보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